장지현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뭐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 국민세금으로 공부했고요. 저 캘리포니아 미 해군 대학원의 컴퓨터 사이언스를 이제 대입 때 가서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국민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미 오레곤 주립대학교도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를 받았으니까 국민세금으로 세 번 공부한 장본인입니다. 이제 군에서 제대하고 지금 저는 이제 IT 근무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 수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다가 4년 전에 이거 부정선거를 보고 이거 내가 나설까 막 가다가 저보다 워낙 유명하신 뭐 공병호 박사님, 민경우 뭐 전부 다 유명한 사람들 하기 때문에 꼭 뭐 제가 나서도 안 와도 될 것 같아가지고 4년 동안 참았다가 아 이번에 제가 자유통일당을 찍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제 와이프도 꼬셔가지고 자유통일을 찍었는데 아 이게 사표가 돼가지고 당연히 받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퍼센트를 보고 하늘이 도와주시면 우리 저 사회자 손상대 대한민국 MC도 국회의원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찍었는데 아 이게 돼가지고 영어로 그냥 욕이 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저는 이제 IT를 한 뭐 제가 81년도부터 IT 했으니까 제가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가 199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35년 전에 제가 미국 박사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컴퓨터 뭐 교수님들 전부 다 저보다 다 한 수 아래 옛날에 제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국가를 기여하고 국민 세금 공부한 거에 한 10배는 갚았는데 이 부정선거 보고는 이제는 뭐 마지막에 하늘이 준 명령 같아서 이제는 뭐 국가의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세게 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영의 전쟁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그리고 이제 공병호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IT 조직을 잘 몰라요. 그냥 이놈들이 그냥 막 부정선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는 아까처럼 군에서 전산 분야에 근무했기 때문에 딱 도둑질 하는 놈을 눈에 탁 보면 알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여기 교회니까 좌빨들이 말하는 대로 제가 첫날 신문기자한테 만났습니다. 좌빨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께 좌표를 찍겠다. 예, 그 좌표를 찍은 게 선관위의 선거정보 1개 5명입니다. 그 5명 아마 잠 못 잘 겁니다. 그렇죠? 네. 이미 뭐 다 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고, 이제, 원론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이걸 이제 통계학의 기본인데, 아까 어떤 목사님도 공부 잘 하신 목사님, 어저께는 뭐 국정원, 뭐 국회의원 이런 분들도 이 통계 이런 걸 잘 통계라기보다 이게 이제 선전에 이게 돼가지고 통계를 잘 몰라요. 사전투표는 무조건 저놈들. 그냥 봄 투표는 우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5명, 10명일 때는 가능하죠. 5명, 10명일 때는 사전선거 그래 뭐 니는 니나 하는데 요번에 선거는 지역구마다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비타민을 먹거나 자동차 수리를 하거나 전부 다 저 샘플이라는 게 조만합니다. 근데 이게 10만 명, 20만 명이라는 거는 지구상에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어요. 지금까지 10만 명일 때는, 10만 명, 20만 명 할 때는 사전투표인 거나 이꼬루 본투표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통계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아까 어느 목사님도 에이, 장바사 기분 따라가지고 뭐 사전선거 한 놈이 많을 수도 있고 본투표 많을 수 있지. 그거는 정말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어디 가서 1 더하기 1은 2를 모른다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다 들으시고 한 10만 명, 20만 명이 투표할 때는 아침에 투표 하나, 오후에 투표 하나, 아, 그 다음날 아침에 투표 하나, 오후에 투표 하나 통계가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지구상의 자전거, 자동차, 수리 부품 이런 게 다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놈들이 4년 전에 드디어 부정선거 사기를 쳐가지고 사기를 치는 방법이 사전선거하고 본투표는 3박 3일 정도 시간 여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말하면 도둑질할 시간이 충분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 그럼들 이제 다 이게 조작하니까 컴퓨터로 이렇게 싹 돌려보고 여당, 이, 야당, 이 장, 지난번에 이제 180도 딱 만들어 놓고 컴퓨터로 빙 돌리고 나면 띵! 끝났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민경호 의원처럼 가가지고 대법원에 가가지고 하려면 한 6개월 걸리잖아, 그죠? 6개월 동안에. 토요일, 요일 새벽 1시부터 해가지고 바꾸는 거 있잖아요. 껌값입니다. 안 그래요? 예, 6개월 동안 대충 해놨다 하더라도 민경호 의원이 갔다 알았다 막 연수에 국회의원에 그거 그냥 투표지금 갖다 놓고 그냥 바꾸면 끝이에요. 아, 도둑질 나라를 변복하는 놈들이 그 정도도 못합니까? 그래서 이제 4년 전에 했는데도 결국은 민경호 의원의 대표님인데 이미 뭐 프로 컴퓨터도 돌려놓고 진짜 온다 이거지. 밤새도록 해가지고 인쇄소에 가가지고 찢어가지고 넣고 끝입니다. 그건 못 이겨요. 그래서 요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하도 작년에, 4년 전에는 막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번에는 요놈들이 아예 딱 해놓고 막 아예 중국의 해커니 뭐 북한 말 안 나오게 그냥 다섯 놈이 자기가 그냥 조작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프로그램에 한 세 줄만 쓰면 돼, 세 줄. 근데 우리 괜찮으니까 우리 이제 강함은 아니니까 야 이게 우리 저는 이제 육사 나왔고 군 출신이니까 우리가 이제 포섭하고 스파이 뭐 이런 용어는 저는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 다섯 명한테 가끔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가르치고 다 한 게 2년 3년 하는 겁니다. 응?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주죠. 강남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공작하는 겁니다. 공작. 그래가지고 이제 투표하기 한 달 전에 야 임마 니랑 나랑 같은 배 탔지 돈도 이만큼 빡 주고 프로그램 세 줄만 넣어라.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다 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영예 전쟁하듯이 그 다섯 명은 우리가 절대로 자기 프로그램을 못 볼 거라고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재명이 하고 조국 하고 이게 정치인들이 한 나라를 움직이는 애들인데 제가 가서 보여달라 하면 보여주겠습니까? 아마 이거는 뭐 목숨 전쟁 아니면은 그놈들이 절대로 안 열어주지, 그죠? 이게 한 나라가 움직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보통 인터넷으로 보면 국회의원이 50명이 바뀌었어요. 국회의원 50명을 바꿨는데 다시 바꾼다. 이거는 뭐 목사님 말씀하시는 혁명 아니면 안 되는 거지,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칙만 얘기하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전선거하고 본투표는 입꼬르가 돼야 된다. 근데 입꼬르 안 되는 거를 그 선관위 그 프로그램 짠 애들이 컴퓨터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배우는 용어가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배울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잘못하면 안 되듯이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된다 하면서 항상 교수님들이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선거 관리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에 이놈들이 소프트웨어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지구상에 없는 통계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지구상에 없는 통계표가 왜 나왔냐? 선거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프로그램을 조작했기 때문에 지구상에 없는 통계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그 지구상에 없는 통계 그래프를 한 다섯 장 보여주겠습니다. 지금부터. 예, 여기에 보시면 박민식 제가 이제 얼굴은 못 봤지만
지난번에 그 보훈부 장관 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육사 출신이라 보훈부 장관님 멋지게 자랑했는데, 요번에 이게, 요번 선거, 이거는 제가 말한 다섯 명이 운영하는 쓰레기 결과가 지금 나온 겁니다. 자, 보시면 본투표가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진짜 투표율입니다. 본투표. 그래, 보시면 박민식 국회의원이 자, 하나, 둘, 셋, 넷, 여섯 군데 지역구에서 전쟁을 했는데, 저 진성준이라는 국회의원이 두 군데는 이기고 네 군데는 졌지, 그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전쟁하니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민식 국회의원이 공항동하고 가양 1동에서는 졌습니다. 근데 나머지 네 군데는 이겼죠, 그죠? 근데 이놈들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사전선거에서는 여섯 군데를 이만한 차이로 다 벌려놓은 거예요. 이게 조작된 증거 맞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사전투표도 박민식 후보가 네 군데는 이기고 두 군데는 지고 이렇게 나와야죠. 이게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용으로 가비진 가비죠. 선거 시스템에 프로그램을 조작했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쓰레기 통계표가 나온 겁니다. 이놈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야, 목사님 계시지만 이제 확실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사전선거를 프로그램을 조작을 하고 대한민국의 전 지역구에 그 선관위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놈들하고 이미 벌써 다 짜고 치는 고소리로 지도세도 모르게 해놔가지고 인쇄소에서 투표를 이만큼 갖다가 적당하게 해놓고는 확 다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저 CCTV에 있는 대한민국의 전 투표에 사전 투표는 이미 진짜 가짜가 섞여 있습니다. 자, 진짜 섞여 있는데 아까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진짜는 뭐냐 하면 이 사전 선거는 진짜와 가짜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 게 한 25%가 섞여 있는데 진짜는 뭐냐 하면 사전 선거를 가게 되면 저희들이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은 저 자동차 면허증 내고 하잖아, 그죠? 그때 사전선거 할 때 그걸 스캔 떠가지고 컴퓨터 저장합니다. 그게 진짜 사전선거에 누가 이기든 간에 투표한 사람입니다. 사전선거 가지고 주민등록 내거나 내가지고 그게 진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5%가 공짜, 허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사전선거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박민식 후보가 이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중요한 거는 사전선거에 내가 주민등록증 내고 찍은 그 이거 사진 복사본 같은 거 스캔 뜬 게 5월 9일까지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놈들은 5월 10일부터는 우리가 지울 수도 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이 여기에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데 진짜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지금 여기 야 인마 공항동에 진짜 주민등록증 낸 사람 그게 진짜입니다. 그거 조사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박민식 후보가 네 번 이기고 두 군데 지는 걸로 나와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놈들이 이렇게 이게 사전투표가 이렇게 여섯 군데 다 지게 만드는 투표수가 제가 어제 얘기한 대로 3의 배수면 더하기를 해라. 3일 때는 4, 6일 때는 7, 이렇게 9일 때는 10. 이게 선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쭉 갑니다. 그러면 더하기가 몇 개 되느냐? 평균 11,000개가 돼요.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는 본투표 시작하기 전에 11,000표 진 상태에서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4천표 이겨도 7,000표 지지 않습니까? 이런 국회의원이 현재 50명이 넘습니다. 다음 국회의원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석이라고 제가 아까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고석이 제 육군사관학교 후배예요. 그래 공부를 잘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장군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공부했던 서울대학교에서 했던 친구입니다. 지금 변호사하고 있는데 육사 후배라서 제가 지금 전화번호 모르는데 아주 혼내주려고 그럽니다. 고석이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사전투표 다 이겼지 그죠? 하나만 또 비슷하고는 하나 둘 다섯 개 이렇게 꾹 이겼잖아요 그죠? 이거를 그냥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조작을 한 거예요. 몇 표 차례 졌느냐?
800표 차이를 줬어. 800표. 원래는 12,000표 이겼어야 되는데 확 집어넣은 거야. 확 집어넣으니까 800표 차이를 줬어. 이놈들 육사 후배인데 당연히 그냥 대통령이 뭐 관계없이 무조건 무효소송 걸어야지, 그죠? 제가 전화번호 알면 그냥 혼내주려고 그럽니다. 이게 그냥 샘플 내 육사 후배라서 딱 한 명 알고 있어서 일부러 했더니 본 투표는 이렇게 이기고 사전선거 더하기 1에 돌려가지고 가짜 투표에 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이 원희룡, 그 다음에 이재명인데, 저도 이제 선거에 좀 관심이 없지만 이천수하고 100일 동안 하루에 15시간씩 선거운동 했잖아요. 그럼 개항일에 있는 국민들이 불쌍해서라도 원희룡 찍어주지 않을까요? 불쌍해서라도 15시간 악수하고 사진 찍고 악수 100일을 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터 하니까 깜깜이 투표 때 구글 트렌드에 원희룡이가 이겼습니다. 구글 트렌드에 마지막에 하도 국민들이 불쌍하니까 아무리 뭐 제가 고향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전라도 분들이 하더라도 특별한 거 없는데 불쌍하잖아요. 그 다음에 원희룡이가 대한민국 공부 천수고 1등 했고 거기다 이천수까지 하루에 10시간씩 돌아다니는데 동쪽 불상표, 동정표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 본투표가 정답입니다. 결국은 이천수하고 돌아다녀가지고 동정표 받아가지고 저 이재명이는 딱 한 군데 이겼어. 이재명이는 딱 한 군데 이기고 하나는 똑같고 하나 둘 셋 네 군데는 원희룡이가 이겼어. 그러니까 원희룡 이 공부 잘한 선수가 지가 고생해가지고 동정표를 받았는데 지금은 영어로 샴모아서 하는 거예요. 멍청한 놈이죠. 이래가지고 대통령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천수하고 원희룡이 참 선거를 100일 동안 하루 10시간 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국민들이 제가 석된 표현으로 불쌍해서 동정표로 한 군데는 이재명 여기가 이제 생략하고 한 군데는 또이또이 하나 둘 셋 네 개는 원희룡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사전투표에서 여기 네 군데 이겼죠? 그러면 사전투표에서 원희룡은 네 군데가 이기는 게 정답이죠? 예, 이거는 지구상의 통계 이론입니다. 근데 이놈들이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확 벌려놓으니까 본인이 한 2,000표 이겼는데 한 9,000표 진 걸로 나왔어. 이걸 원희룡이가 모를까요? 대한민국 수능 1등 사법고시 수석인 친구가 하여튼 좌우지가 이거는 원희룡이가 하면 안 됩니다. 가서 국민들한테 계룡 그 가서 참 제가 이천수랑 돌아다녔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엎드려 큰절하고 그만 진짜 해야 돼. 이거 보세요. 이거 동정표 받아가지고 네 군데나 이겼잖아. 그죠? 하나 또 보여드릴까요? 드디어 이제 원수 주미. 어저께도 혹시 어떻게 얘기했는데 이 주미에 보세요. 이게 당일 투표가 본투표 진짜 됐죠? 그 이용 요번에 이제 우리 엄마 부대 안 나오셨지만 이 이용 이 젊은 친구가 보세요. 딱 한 군데. 한 군데가 주미가 이겼지, 그죠? 저만큼. 나머지는 처음부터 이용이 다 이겼잖아. 그러니까 그 선관에서 제가 아까 이거 조작하는 놈 있잖아요. 아마 이재명이나 누가 불러가지고 야 주미에 너 국회의원 시킬 테니까 네 엎드려 절해봐. 응? 주미가 당장 엎드려 절하지. 국회의원 시켜준다는데 야 기념으로 몇 억 내놔. 당장 줘야지. 에라 모르겠다고 사전투표에서 강일동에다가 저렇게 그냥 한 방에 한 지역구에서만 이만한 걸 확 집어넣어준 거야. 프로그램으로 더하기 그냥 더하기 얼마일까? 한 얘라 처음에 I love you 더하기 5천 한 편도 쫙 5천 올려주면 어떻게 할 거야? 딱 한 군데 강일동에서 처음에 이거 안 이게 이,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은 벙어리잖아요. 말 못하는 벙어리. 그래서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 시스템에 그 쓰레기 프로그램을 짠 5명 쓰레기를 넣어가지고 나온 쓰레기가 추미애 당선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예, 쓰레기가 들어가가지고 결론이 추미애 당선으로 나온 겁니다. 하나만 더 나오고 하나 더 하면 제가 이제 뭐 잘 모르고 했던 뭐 변호사 젊은 변호사 가끔 데리러 나온다 해가지고 젊은 변호사를 또 넣어봤습니다. 넣어봤더니 이 구자룡이라는 젊은 변호사가 자기 동네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이기고 하나 지고 나머지 또 이렇게 이겼어요. 구자룡 변호사도. 그런데 이게 제가 얘기했죠. 쓰레기가 들어가가지고 구자룡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쓰레기를 그냥 더하기를 그냥 에이 난 모르겠다. 3, 1, 2, 3 더하기 1, 4, 5, 6 더하기 1. 3의 배수마다 더하기 1 계속 해가지고 만표를 도져버렸어. 보세요. 이거 다 줬잖아 이거. 이게 제가 말한 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레기로 했기 때문에 결과가 쓰레기로 구자룡 젊은 변호사가 떨어진 겁니다. 너무 화나지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제가 이제 몇 개 더 만들 텐데 자유통일당은 제가 직접 분석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제가 얘기했지만 자유통일당은 사전투표에 이놈들 빼기 이거는 여기는 자기들이 이기려고 처음부터 더하기를 많이 했잖아. 그죠? 3의 배수 더하기. 자유통일당은 빼기가 아니라 나누기인 것 같아. 나누기. 5표 5의 배수. 에라, 자유통일당 저 그 새끼들이 천하의 영웅 목사님 싫어해. 5표 되면 일로 만들어라. 5표 갔다가 5표 만날 때마다 5표 1, 10표 2, 15표 3, 20표 4. 아니 만일에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새끼들. 그죠? 이놈들이 목사님 싫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4의 배수 그러면 4 나누기 4 그럼 1, 8, 2, 12, 3. 응? 이렇게 했으면 그럴 확률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64만 표가 나올 수가 없어. 이놈들이 적당히 빼기가 아니라 나누기를 해야 확 떨어지지. 이놈들이 제일 미워하는 우리 목사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누기를 뭐 4를 했는지 5를 했는지 6을 했는지 제가 직접 가고 자유통일장을 찍은 30살 젊은 엔지니어 두 명만 데려가면 일주일이 아니라 3일 만에 그냥 확 잡아주고 그 안에 응? 이거는 이제 다섯 명이 학벌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저한테 되겠습니까? 너 인마 인간답게 해라. 아무리 속여도 안 된다. 솔직하게 얘기해. 어쩌면 무기징역에서 살 수도 있어. 네 위에 이 새끼야 정치인 이름 돼. 너 보고 자유통일당 나누기라고 시킨 놈 있잖아. 그래야죠. 예. 네, 그 아무리 하더라도 이거 높은 놈이 시키고 돈 주니까 했지. 지가 뭐 하라 하겠습니까? 니인데 돈 주고 술 사주고 나쁜 짓 그놈 한 명만 돼. 나는 저 목사님한테 얘기할 테니까 하여튼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제일 주인공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한 10일 됐는데 쭉 다니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영웅 딱 목사님 한 분이시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건의 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여기로 왔는데 정 이렇게 이거만 아까 그래픔 봐도 이거 정말 욕이 나오지 그죠? 예, 이게 왜냐면 이게 자기들이 만든 거야.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새끼들 쓰레기를 만들어서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 떨어뜨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정 안 되면 5년 전에 목사님 맞으지 목사님이 제가 이제 얘기 들어보면 딱 한 분 목사님이 텐트 치는 수밖에 없다. 5년 만에 다시 목사님이 텐트 치고 제가 목사님 바로 옆에 앉고 저를 좋아하는 또 IT 컴퓨터 이거 전부 다 저다 아는 사람이 텐트에 앉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인할 때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